저와 함께 저희 집 지하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좀 지저분할 것 같긴 한데.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전기 판넬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지하에는 이렇게 콜드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온도가 다른 지방보다 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장식품이나 와인 같은 거 주로 보관하는 곳인데, 냄기가 확 나옵니다. 저희는 저장식품 저장할 게 없어서 텅 비었어요. 이 나라 분들은 보니까 딸기잼이라든가 무슨 피클? 뭐 이런 저장식품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달랑 와인 3병이 있네요. 춥습니다. 지하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여기는 1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밑에 공간인데요. 저희는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놨는데, 여기가 일명 해리포터 방이죠. 지하에는 이렇게 유리창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좀 밝혀주는데요. 이건 캠핑용 에어메이터인데요. 여름에 날씨가 정말 더울 때 남편과 아들이 한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서 더위를 식히고 왔나 봐요. 여기 캐나다 지하실은 한국도 그러겠지만 여름에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겨울에도 위층에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지하도 덩달아 온도가 올라가서 좀 따뜻한 편이에요, 지하가. 그래서 지하를 꾸며서 렌트를 넣고 하는데 저희는 지하를 꾸미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이 공간을 지하로 꾸미게 되면 거실과 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스크린 골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요, 공간. 이거는 방으로 꾸미는 공간이고, 여기가 방에 딸린 욕실 공간이고요. 여기는 변기 연결하는 곳이고요. 저기는 여기는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 저희도 정말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이거는 온수 탱크고 여기 환기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저희 집 지하의 모습은 대략 이렇고요. 좀 지저분하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피니쉬를 하지 않아서 지하를 꾸며서 뭐 다른 가족들한테 세를 놓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냥 지하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태껏. 이거 스크린 골프도 설치한 지가 지금 며칠 되지가 않았고요. 이 집에 이사 와서 왜 지하실을 꾸미지 않았냐면 제가 지하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하실 꾸미는 것을 반대를 했고요. 오죽하면 이사 온지근 4년 만에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는 바람에 제가 요즘에 지하를 자주 옵니다. 사실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다른 집에 살 때는 지하를 꾸몄었어요. 그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할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영화 볼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준다고 지하를 꾸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방하고 욕실, 거실도 다 지하에 꾸몄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집팔때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올 무렵에는 아이들이 학교와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 있을 때 저희들이 덜컥 큰 집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에도 방들이 남아돌았고, 저희 집 면적이 2800 스퀘어 피트이니까 지하만 보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35평 정도 될것 같아요. 넓은 공간인데 요즘에 스포츠 센터 같은 곳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지하를 운동하는 곳으로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관이나 본인들의 취미에 맞게 꾸며서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 자재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저희 지하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캐나다 주택의 꾸미지 않는, 피니시하지 않는 리얼한 지하실 모습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